와! 완전 쭉 들어가네. 바꿔서 해볼게요. 바꿔서 바로 잡아갑니다. 아, 야, 진짜. 와, 와, 너무 빠르다 이거. 한 번 더. 아, 진짜. 아, 야, 이길 수가 없어요. 힘들죠 이거 지금 뭔가. 아니, 호흡이 이게 수동적으로 팍 터트려야 되니까. 예. 호흡이 힘드네. 그럼 이제 펜싱 찌르면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네. 예. 미인이네요. 아, 진짜 미인이시라. 잠깐 인터뷰 하시죠. 네. 나한테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 왜요? 없어요. 왜? 인스타그램 빨리 말해주세요. 여기 딱 눌러주세요. 아, 시크하다. 네. 시크하다. 지금 밑에 나오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네. 아니, 근데 복근 한번 만져봐도 돼요? 네. 오. 안녕하세요. 자, 말해보세요.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아, 어떤 스타일 남자 좋아해요?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생긴 사람 좋아해요? 어떻게? 약간 누구? 디카프리오 이런 사람? 호날두? 어? 호날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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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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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 게 한번. 예. 요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와, 이게 그립감이. 그 글러브 끼는 거랑 비슷해요. 항상 펜싱은 쇠로 칼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는 이제 항상 레슨 받아주는 사람은 쓰지만 레슨 하는 사람도 맞아서 수고해야 되는데 오늘 배명호 선수 얼굴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찌르는 것만. 펜싱은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게 없습니다. 칼로 처음에 다리 90도 제 체력을 보지만 본 허리 왼손으로 본 잡고 와. 이게 인사입니다. 아, 멋있다. 아, 멋있다. 약간 신사 같다. 한번 하자. 한번 하자. 예. 사파리 되면 안 돼. 아, 사파리 되면 안 돼. 여기서 이제 안개하야 하십니다. 안개하야. 여기서 오. 제가 이렇게 칼을 떼잖아요. 네. 그러면 찌르시면 바로 사! 손 쭉, 쭉 세게. 세게 찌르다. 예? 앞으로. 진짜요? 네. 다시 안개하야. 세게. 팍. 손 쭉. 손 내려야죠. 오! 오! 자, 손 뽑고. 그렇죠. 와. 움직이면 됐어요. 아, 아. 따라 하면서. 아. 할 때면. 하나! 오. 다시 한 개야. 하나. 그러니까 두 개야. 그럼 이제. 아. 가만히 있으면 그냥 찌르면 치잖아요. 네. 그래서. 막아야 돼. 가슴 쪽으로 가면서 솔직. 아. 그냥 그 깨알트라고. 깨알트 갔다가. 있으면 오! 왜? 옆으로 에? 옆으로 꿈치 다시 맞고 찌르고 하! 손 와! 오케이 와! 아 진짜 재밌어 보인다 근데 뭔가 아 진짜 재밌어 이거 그래서 펜싱은 상대방을 잘 속여야 된다는 게 뭐냐면 제가 이쪽으로 가면 용서 되게 받으실 거잖아요 네. 가면 당차면서 어머! 돌아가서 상대방을 속이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너무 이러겠다 그래서 펜싱을 잘하는 선수를 보면 이제 이 자세를 선수가 만들어 낼 줄 알아야 돼요. 속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유도를 하는 거죠. 시합을 하면 한 번씩 이렇게. 아 그래서 이렇게 주면 잘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주면 아, 오! 오! 우와! 그렇게 그렇죠. 어, 너무 매력 있어요 진짜. 제가 많이 보겠어요. 예. 제가 그 한 번 도전하고 소개해보겠습니다. 예. 움직이면서 돌리면 안 돼요, 칼. 아. 내가 이렇게 막히면 다음 사람이 내가 방어권을 가지잖아. 아... 아까처럼 제가 안 걸리게 했더라고. 와! 막았다, 선생님. 와. 아니, 이게. 알고 있어요, 앞에서 보면 달라요, 진짜. 그죠 옆에서 보는 거랑 다르게. 이상하게 나가주시고 살짝 그 감옥에서 좀 비웃었거든요.
아니 자세가 나와요. 거의 펜싱 선수 같아요. 왜 보고? 방금도 제가 왜 아냐면 배구 선수가 한 번만 하고 한 번 이거만 할 거라는 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 빨리 맞잖아요. 형은 내가 다시. 와. 다시 한 번. 아 짜릿해. 상대방을 다시 속이는. 와 장난 아니네요. 이게 보셔야 돼요. 진짜 한 번씩 다. 이게 거의 속이는 동작이 많고 센스도 정말 좋아야 되겠네요. 센스 싸움도 많네. 플로레는 이제 공격권과 수비권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공격이라는 건 내가 먼저 상대 움직이시다가 공격을 먼저 하려는 사람이 네. 공격권을 가지는 거예요. 아타기라는 공격권을 가지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공격권을 가진 사람이 먼저 시작을 하면 당연히 방어권이 되시겠죠. 아니면 아까처럼 맞고 찔러야 이기는 거고 아니면 내가 찌르는 걸 피해서 네. 내가 하면서 이렇게 쫙 찔러가잖아요. 그런 동작을 해야 돼요. 아 그러면 펜싱이 이런 거네요. 서로 공격할 것 같지만 스타일에 따라서 네. 방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선생님 아까 말처럼 아치걸로 해서 네, 뛰다가 보다가 들어오면 이렇게 찌르더라고요. 맞고 찌르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들어가는 척하면 도망가는 것도 있지만 똑같이 확 들어오는 사람들 준비 시작 들어오는 사람들 들어가는 척하면서 맞고 찌르고 이런 동작들 상대방을 잘 속이는 동작들이 많아요. 자 이 정도면 기본 어느 정도 네. 개념은 했잖아요. 이 선수랑 시작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네. 이게 오시기 무서워하지 않게 보통 점수가 몇 대 몇으로 끝나나요? 감독님 보통 네. 무조건 10번 15점까지 하셔야 돼요. 15점은 먼저 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아니죠. 시간을 보시면 3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세트예요. 1세트 1세트 3분 안에 15점이 먼저 다 나도 시합이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3분 안에 1대 1이라고 생각하면 2라운드에서 다시 1대 1에서 계속 연결. 와 그럼 15점. 그래서 3라운드까지 아~ 3라운드까지 시합을 하는데 15점 먼저 나면 끝난다는 예. 거죠. 가시죠. 가면 정규룰로 가시죠. 그러면 아니, 지금 이 진짜 시합처럼 이렇게 네네네. 진짜 시합. 와 진짜 찐텔입니다 이거 지금. 선수들은 요새는 가슴보호대를 안 하고 하고요. 이제 클럽 시합 같은 데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가슴보호대를 허락하고 닿지 마다니까. 정기 선을 심판기랑 연결해 주는 선이군요. 딱 잡고 오른손만 들어서. 아니 진짜 안 맞네. 와 이거 진짜 내 진짜 아니 진짜 한다고요 지금 이게. 와 아 오른손만 하네요. 옷이 오른손 잡이 왼손 잡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와 멋있다. 네 와 진짜 아 지금 밑에가 아 좀 밀어. 아 선생님 찢어져요. 아 선생님 한 대. 와 야 대단. 야 배구는 멋있어요 진짜. 국가대표 같아요. 제가 그 화이트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국가대표 같아요. 국가대표. 와 잠비 차야 될 게 엄청 많네. 아 이거 벗을래. 와 이거 어찌 맞죠. 이거 너 지금 잠깐만 정빈이 선수 지금 지금 옷이 안 잠기고 있대. 내 옷이 안 잠겨. 지금 마찬가지네 선수. 그러니까 제가 이겼어요. 와 멋있어 어디 보니까 진짜 멋있어. 오 야 지금 이거 와 야 올림픽에서 다 보던 오 오! 가자! 오케이션! 다른! 한번 인사를 가지고 하나 요 위에 세트를 올리지 않았는데 한번 찔러보고 선생님 찔게요. 아 선생님 찔립니다. 오! 다 쳐보려면 요 선생님 찔러보고 20cm면 빨간색깔. 오! 아 이상해! 다시 돌아가셔서 이제 마스크 쓰고 와! 진짜 너무 재밌다. 저 멋있다. 보이나? 저 보여요? 네 멋있어 선생님 보여요 저? 네 이야 5점 일단 5점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1점하고 벗어도 돼요? 안 돼요. 계속 자 진짜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네 이야 네 하면 여기서 브레이시는 뭐냐면 준비를 했으니까 라는 불어줍니다. 네. 내가 브레이시로 준비됐으니까 선수들 불어오면 선수들이 준비가 됐죠. 그래서 나는 위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위? 네. 그 다음에 알레라고 할까요? 아래라는 말은 시작이에요. 그
그다음에 하는 도중에 불이 오면 심판이 알트를 하십니다. 알트는 스톱, 그만! 스톱 하시고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땀을 아픈다든지 어디가 아프다든지 하면 반드시 스톱. 칼을 들여도 손을 들면 심판이 중지를 시켜주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네. 뭐야? 아, 뭐지? 진짜 빠르다. 저 거기서 배 하나. 너는 손으로 뛰어. 맞고 찌른다 했어요. 막았어요. 어떻습니까? 저는 뭐 말하지 않겠습니다. 뭘 말하잖아요. 야, 갑자기 말했어요. 1점 못 내요. 방법을 살짝 슬슬해 주시죠. 안 돼요. 다 알고. 어떤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 그 제가 몰이 당하는 느낌이야. 저를 가지고 요래 갔다 저로 갔다 요래 갔다 저래 갔다 요래 갔다. 네, 저는 다리만 아파요. 근데 와. 어디를 찌를지 알고 미리 맞고 딱 찌르던데 보니까. 어떻게 알았죠? 제가 여기 찌른 거예요? 어떻게 근데 그것만 배웠잖아요. 아. 와 천재. 아니 존재신데 어떻게 알았지? 아 재밌다 근데. 아, 너무 재밌어요. 어 보는데도 재밌네요. 보는데 너무 재밌네. 이 재밌는 거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해운대 펜싱 클럽으로 오시. 밑에 주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놓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오세요. 너무 이쁘다 맞죠? 이 펜싱복을 입으니까 너무 진짜 멋있다 그냥. 아 너무 매력적이네 진짜. 네, 멋있어요. 여기 오면 전민 선수한테 사인 받고 할 수 있습니까? 사인이요? 사진? 네. 같이 게임 뛸 수 있어요. 아 게임 할 수 있어요 여기 네. 오면? 사람들 또 엄청나게 찾아오네. 엄청나게 오셔. 네. 클럽에는 지금 유치원생들도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펜싱은 집중.
집중력과 순발력, 민첩성에 현대에 좋으니까 배우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현대 펜싱 클럽으로 배우러 오세요. 네. 배우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극.